가장 중요한 건 이건 누굴 위한 것이냐,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행복했으면 좋겠냐를 고민하는 거잖아요. 안녕하세요, 설친이 여러분, 설친 수의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반려생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. 요즘 기사가 좀 몇 개 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, 어떤 기사냐면 아마 이거 대만 배우로 알고 있어요. 진관림? 네, 이분이 길거리를 가다가 강아지가 이렇게 파랗게 아바타처럼 염색돼 있는 걸 보고 분노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, 그로 인해서 강아지들의 염색에 대해서 아 이게 괜찮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거죠. 뭐 저도 가끔 보다 보면 조금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데, 기사나 이런 데서 막 한더금처럼 염색한 아이, 아니면 막 호랑이 무늬를 염색한 애, 그럼 호랑이를 키우지? 막 벌써 답을 얘기해버리네. 어쨌든 뭐 지금 이번에 기사에서 나온 것도 되게 심해 보이는데, 오늘은 강아지들의 염색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. 일단 염색약의 종류부터 알아볼게요.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좀 찾아봤습니다. 봤더니 염색약의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. 저도 사실 염색을 하는데요, 가끔 생각해 보다 보면 많이들 보실 거예요.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제 새치가 엄청 많아서 염색을 좀 까맣게 하고 있어요. 그 염색에도 뭐 사람도 그렇지만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. 화학 염색약 말고 뭐 일시적으로 염색의 느낌을 낼 수 있는 뭐 옥수수 전분가루 컬러 파우더라는 게 있고요, 그리고 사람 볼터치용 파우더처럼 뭐 이런 펫블러셔도 있고요, 그리고 과일, 채소의 천연색소로 물들이는 천연 염색약도 있습니다. 근데 뭐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. 이게 만약에 천연 염색약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, 우리 한번 볼게요. 우선은 천연 염색약은 천연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뭐 그렇게 건강에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게 뭐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문제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죠. 우선 첫 번째로 이 염색을 하는 동안, 아 저도 이거 그래서 내가 맨날 와이프랑 싸우는구나, 발라놓고 기다려야 되잖아요. 그거 기다리는 게 귀찮아서 내일 할래 내일 모레 할래 이러다가 이제 방송에서 허옇게 나오면 또 이제 우리 와이프는 내가 안 챙겨주는 거 같잖아 하기도 하거든요. 저도 제 그걸 알면서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싫어서 막 미루는 경우들이 많은데, 강아지들은 더 그렇겠죠. 그 기다리는 시간 아니면 또 헹구는 과정 자체가, 제가 맨날 이 목욕 아이들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고요. 그리고 냄새가 바뀌죠. 강아지들도 새로운 냄새를 맡으면 몸을 비비려고 한다거나, 아니면 내 몸에 냄새가 바뀌면 얘는 냄새로 난 줄 아는 애들인데 좀 어색할 거 아니에요. 강아지들끼리의 의사소통에도 문제를 줄 수 있겠죠.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누굴 위한 것이냐 라는 거예요. 뭐 옷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강아지들이 이걸 좋아하냐, 맞아요 싫은데 건강을 위해서 너무 추울 땐 해야 된다 라고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강아지들이 우리 사람처럼 아 내가 염색하면 내가 이뻐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. 내가 염색한 이 트렌디한 모습을 거울을 보면서 좋아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, 저는 특별히 안 했으면 좋겠다, 아니 그러니까 뭐 천연 염색약 같은 경우는 건강에 뭐 큰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막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, 누구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냐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이런 천연 염색약 외에 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런 기존의 그런 화학 염색약이죠. 저도 사실 염색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, 염색하고 나면 저 두피가 약하거든요. 머리가 간지러워요. 가끔은 껍질 같은 거 막 벗겨지기도 하고.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? 강아지들의 피부는 사람보다 약하다. 강아지들의 피부는 pH도 중성에 가깝고 두께도 훨씬 더 얇기 때문에 사람보다 되게 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. 특히 이런 사람 염색약은 절대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화학적 물질에 만약에 알러지성 반응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. 강아지 전용 염색약도 있습니다. 강아지 전용 염색약은 사람 염색약보다는 안전해요. 그리고 강아지 피부 pH에 맞춰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야 머리를 염색을 여기만 하고, 머리 감을 때 어떻게 해요? 염색하고 머리 이렇게 감으시는 분 없으시죠? 다 이렇게 이렇게 감죠. 내 눈에 이런 피부에 닿지 않게 하려고 다 이렇게 하는데, 강아지들은 어때요? 털이라는 게 온몸에 있잖아요. 이런 걸 꼼꼼하게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. 그리고 먹었을 때 큰 독성이 없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는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화학적 물질이기 때문에 요즘 강아지 샴푸나 이런 것도 부드럽고 순한 것들 많이 쓰는데 결국에는 피부에 염증 반응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어요. 가려움증, 뭐 피부 자극, 발적 뭐 이런 거 일어날 수 있고, 특히 피부염이 있거나 각질이 일어나는 강아지들한테는 절대 염색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가끔 이런 것도 느껴보셨을 거예요. 강아지 털
혀를 만져보면 조금 기름지다. 이게 꼭 목욕을 안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의 보층, 이 오일층이 생기거든요. 근데 염색약은 이런 오일층을 없애버리면서 하나의 방어막을 제거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.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. 뭐 천연 염색약 뭐고 떠나서 그냥 얘네들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,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랑 잭슨빌에서는 동물한테 염색을 하는 거를 학대로 간주되어서 불법입니다. 그러면 강아지의 염색을 무조건 학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아직까지는,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사에 나온 것처럼 아바타처럼 하고 호랑이처럼 하고 막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학대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? 학대라고 했을 때는 이 행위를 했을 때 그 대상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낀다거나 삶의 질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학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, 아주 심한 염색 아니면 그렇진 않으니까요. 만약에 이렇게 의학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진 않기 때문에 과하게 하지 않은 건 학대라고 얘기할 순 없다.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학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행복했으면 좋겠냐를 고민하는 거잖아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안 하는 게 더 좋다. 이건 인간의 욕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강아지 염색 괜찮을까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. 있는 그대로 너무 이쁘지 않아요? 너무 이쁘게 막 염색하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있는 그대로 이뻐해주세요. 또 흥미로운 이슈가 있으면 팩트체크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놀러오세요. 안녕.